동료가 배편을 구해왔어. 잘 지내고 영희에게도 잘 지내라 전해다오.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. 전에 장원받았던 시말입니다. 실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. 그게 무슨 소리냐? 영희가 쓴 거예요. 시 속의 마음은 그 아이 것이었습니다. 나무진 선생님께서 일본으로 가신다. 잘 됐습니다. 이제 안심할 수 있겠어요. 같이 가거라. 제가 가면 그분이 위험해집니다. 그리고 아씨 혼자 두고 갈 순 없습니다. 나 이제 혼자서도 괜찮다. 이거 신고 나무진 선생님한테 가. 아씨. 그동안 네가 날 지켜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다. 근데 널 잃어보니 알겠더구나. 너가 날 가족으로 동무로 여기지 않았다면 진작에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걸. 그것이 고마워. 난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봤다. 난생 처음 밤을 새며 고민했는데 널 보내주는 거. 이제 나 말고 널 위해 살게 해주는 것밖에 떠오르지 않았어. 허니 나한테 기회를 다오. 반드시 널 그분에게 보내줄게.